우리 애기 같은 경우에는 내 주관이 뚜렷한 아이는 아니래. 남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남들이 여기 가자면 여기 가고, 내가 식당을 하나 들어가도 나는 밥이 먹고 싶은데 제가 면 먹자 그러면은, 그래, 그럼 면 먹자. 이런 스타일이래. 내 주관이 맞아요. 뚜렷하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내가 뭔가 중간에서 수단이 되고, 내 잘못이 아닌 게내 잘못이 돼버리고, 그리고 되게 바보 같아. 그래서 살아가는데 힘이 조금 들어. 지금 요나이밖에 안 먹었지만, 그래서 힘이 들어. 그래서, 나는 왜 그러지? 안 그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 근데 그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사회적 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고히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을 해가면서 나의 커리어를 쌓는 수밖에는 없어. 사람을, 많은 사람을 거치면서 당연히 상처를 받으면 사람 보는 눈이 생겨. 그거는 그때 볼 일이야. 지금은 지금 나이 또래에 맞게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중심을 잡으면 돼. 초심, 진심, 중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이라 그랬단 말이야. 내 마음의 중심만 잘 잡고 가면 된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 내가 애기가 요 나이여가지고 참 이런 말 하기가 뭐한데, 내 맘만 같은 사람은 없어. 살다 보면은 소를 탄 놈도 들어오고, 개를 타고 들어오는 놈도 있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놈도 있어. 근데 그거를 무자비하게 내가 다 받아줄 필요는 없어. 거기서 거르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있어요. 어디가 아파? 자궁 쪽이 생긴 불편으로 호르몬 부족이고 그리고 자궁 용종도 수술한 적도 있고 지금 몸이 태어날 때부터도 뇌성마비 질환하면서 네 수술 받았던 적도 있었고 해서요. 지금 집히는 게, 지금 나이가 24이잖아. 27, 28 때, 내가 또 목숨을 건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 건강이 많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적 치료가 됐던, 내가 1년에 검진을 받는 게 됐던, 분명히 본인은 그런 이제 추적 치료를 하더라도, 분명히 또 개복을 해갖고서는 수술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명줄이 짧은 거는 아니야. 명줄이 짧거나 하진 않는데, 내 몸에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몸이 공곤해야 되고, 남들처럼 튼튼하지 못하고 공곤해야 되고, 수술이 됐든 시술이 됐든 굉장히 많이 하고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몸은 허울일 뿐인데, 그 허울 껍데기마저도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야 된다. 체력 관리를 굉장히 정말 힘을 써야 돼요. 스물 지금 일곱, 여섯부터 들어올 거야. 여섯, 일곱, 여덟에 진짜 목숨 건 수술을 한번더 해야 될수 있으니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26, 일곱, 여덟에는 병원을 조금, 병원치레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들과 같이 튼튼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한국 원상인데요. 미국을 만났다가 헤어졌다를 7번 이상 반복하면서 계속 그래도 지금 연락은 하고 있는데, 이 남자 속마음이랑 뭐 궁금해가지고. 귀여워. 속마음이 궁금해? 네, 그리고 이 남자랑 계속 이어지는지도 궁금해서요. 성씨가 뭔데? 김이요. 김씨야? 아직 남자친구는 노는 게 되게 좋대. 그리고 체력적으로 뭔가 지금 같이 놀고 싶어. 여자친구랑 같이 놀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안 된다고 해.
그리고 솔직히 연애가 재미없다는 소리가 나와. 본인이랑 하는 연애가 재미없다는 소리가 나와. 언제든지 이 사람은 또 어떤 여자로 어떤 여자친구든 갈아탈 수가 있대. 그게 또 본인한테 상처가 될수 있대. 이 남자를 너무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남자한테 만나면서 200 가까이도 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지. 그걸 왜 쓰고 있었어? 근데 얘가 결혼까지 저랑 결혼까지 가자고 계속 붙잡고 그거 그래가지고. 입에 발린 말이야. 아니야, 그거. 지금 남자친구가 결혼을 생각할 나이도 아니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직 이 나이에 맞게 노는 게 좋아. 저한텐 여자친구 없으니까 너랑만 연락하는 거라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 돈도 쓰지 말고 마음도 주지 어머. 말아야 돼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안 고쳐져. 그리고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려. 그냥 노는 게 좋고, 그럴 나이야. 그럼 이 남자는 그럼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니야. 내 짝도 아니고, 본인 짝도 아니고, 아니야. 그렇다고 되게 착하지도 않게 보여, 나는. 그럼 언제 제 짝이 나타나요? 본인 짝이 나타나는 거는 지금 시기상조야.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쌤이 얘기한 게, 26, 28에 많이 아플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건강을 먼저 신경 쓰고 가야지, 지금 어떤 뭐, 유희라던가, 남자친구라던가, 이런 걸 신경 쓰면 절대 안 돼요. 남자친구한테 또 누가 생기든 돈 쓰지 말고. 그러면 지금 일단 건강이라도 빨리 그렇지. 챙겨드리고 그럼 그게 저 먼저예요.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한데 얘는 진짜 여사친이 없는 건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이에요. 여사친도 있고, 언제든 내가 다른 여자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그럼 이거를 누가, 그냥 헤어지자라고 누가 해야 되겠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끌려다니지 말라고, 사람한테. 됐어? 이제 다 됐어요? 건강 좀 신경 좀 많이 써요? 그러면 계속 수술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입원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럼 수술하는데 입원도 하고 해야지. 그럼 그게 사고수인 거예요? 사고수가 아니라 질병수로 들어와요. 아, 그럼 질병과 사고는 사고수는 다른 거예요. 안 들어와요? 사고수는 사람 때문에 들어올 수 있어.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근데 사고수보다는 본인 사주에는 질병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잘 챙기고 가야 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